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단판으로 오! 진행이 됩니다. 스팅이 성공으로 시작이에요. 바이퍼가 보여요. 나왔네요. 가나요? 이렇게 해놔도 어차피 브림스톤에 연막탄이 있기 때문에 어그로를 끌고 다른 곳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렇죠. 자, 이렇게요. A 사이트 갑니다. 아, 리치. 어, 와! 야, 하나 자르고 빠져 나왔습니다. 중앙쪽. 판단 좋은데요. B 사이트 쪽으로 빠지는데 여기서 두 명째. 이거는 수달의 미스? 잡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당했으면, 게다가 회복이 됐기 때문에 체력이 100이에요. 그렇죠. 자, 이러고 A를 찌르거든요. 이거는 리테크가 충분히 가능해. 수적인 부분이 너무 차이가 커서. 맞습니다. 그리고 바이퍼의 스킬도 제일 중요한 장막이 C사이트로 깔려있기 때문에 사이트를 나누기에는 브림스톤 연막. 어? 어? 메가더 메가 젤이? 내가 메가더 젤이다. 폭발돼? 네, 디디크림이 하나 데려가긴 데려갔는데 수적의 차이가 워낙 많이 납니다. 4대2입니다 메가더 젤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측? 프록시! 여기서! 아! 와! 레이나가 뒤쪽에서 마무리됐습니다. 그리고 디디크림이 버텨내긴 합니다만. 이야. 야. 그래도 꽤. 왜요? 막나요? 오! 자, 올리고! 아! 여기서 총까지 떨궜습니다. 자, 땡큐 스펙터. 네! 너무 간 봤어요. 그래도 레이나가 일단 버텨내면서 최대한 많이 체력을 깎아놓긴 했는데요. 아, 근데 이건 굉장히 아쉽겠네요. 바이 스펙터 어디 있는지 찾고 있나요? 설마? 못 먹었어. 지금 위에 껴있는. 어? 어디 갔죠? 권총. 저 일단 메가더 젤이? 네. 꽤 앞에 있습니다. 아~ 옆쪽에서 측면. 네. 메가더 젤도 이제 에임이 진짜 빠르네요. 자, 그래도 데려갔습니다. 네, 데려간 게 중요해요. 원래 이거 데려갔고 그냥, 총까지. 그냥 당해도 이상하지 않았었는데. 네, 스펙터 하나 더 챙겼습니다. 무너치. 지금 일단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는 못 찾은 것 같거든요. 자, 그리고 찌를 때마다 자꾸 이렇게 바이퍼에 독장막이 펴지면서 A 사이트를 갈 것 같은 움직임을 계속 보이고 있거든요. 네. 하필 스파이킴이 걸렸어요. 그래서 바로 A 버리죠. 그쵸. 함정까지 깼으면 이거 100%다. 창문 쪽으로 돌아서 C로 창문에서 나갑니다. C로 간다라는 걸 알. 어? 무너치 약간 미스? 무너치? 스펙터 들고 있어요. 아. 와. 아, 이거 너무 손해 아닌가요? 노머치? 자, 일단 설치까지 됐고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레이나가 마무리. 드레드 킬은 나왔습니다. 아, 장막 깨는데 오래 걸리지 않을까요? 에이, 장벽까지 이거는. 그래서 바로 돌아갑니다. 이게 세이지의 좋은 점이거든요. 장벽으로 막아놓고 구슬로 둔화를 시키고. 어? 네. 돌아 들어오는 거 파악은 됐어요. 자, 레이나 2대1. 아, 들어오는 그대로 깔끔하게 마무리. 디디크림. 자, 입금해요. 진짜, 완벽해요. 진짜, 깔끔합니다. 진짜. 빨라요.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일단 뚫어놓고 대기 중에 있습니다. 스파이크 자, 설치가 되어있는 상태. 이번엔 바이퍼에 도견막. 베이스라인 쪽에 다수의 인원이 치고 들어오겠는데요. 아, 이거는 리치가 노려봤지만 낙타. 킬 나오지 않았고 화력 차이가 좀 납니다. 그래도 꽤 맞아요? 교환이 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레이나! 아, 와. 디디크림이 깔끔히 마무리. 두 명까지 잡아. 어? 잘 참았어요. 일단 부활해서. 야, 2코가 또 추가 킬. 낙타 또 끊겼습니다. 두 번. 번이면은 멘탈 깨지겠는데 이거. 두 번 죽었어요. 야, 이러면 세이지도 많았어요. 살려줬는데 왜 그러냐. 기껏 살려줬는데. 자, 장막, 연막 다 가리겠죠 이거. 가리고 들어가나요? 독성 장막 켜주면서 동시에 들어갑니다. 근데 중앙구슬 대기 중. 와! 아, 가리고 들어갑니다. 레이나가 킬 만들어내면서. 와! 난전! 야! 있지 않을까요? 이 두 군데에서 가장 많이 썼었거든요, 스크림에선. 네. 자, 그곳에 쓸 것인지 아니면 더 신박한 곳에 쓸 것인지. 네, 자, 들어오면 반응하기가 쉽지 않은 위치이긴 합니다만 가리고 들어가나요? 오우! 와! 자, 그래도 보입니다! 아, 아래쪽에 와. 있는 모날치까지 끝냈습니다! 데미 장식으로 찌르는 아웃. 예. 박스만 아팠어요. 킬까지 만들지 못했고요. 자, 그래도 헤이트. 살아나나요, 헤이트? 오퍼예요? 네, 아. 역으로 잡아냈습니다, 헤이트. 야, 한 번 더 노머스 승리. 3대2로 재역전. 대각선을 가르고 A사이트 연결부까지 갈랐던 플레이가 정말 좋았었는데. 어, 이거. 어, 이거? 봤어요? 두 명! 셋까지? 세 명! 아, 셋까지는 안 됐네요. 그래도 두 명. 근데 이거는 2코 라운드여서. 네. 어?
리츠가 대기 중입니다. 네, 와, 나오면 바로 죽죠. 위치거든요. 그렇죠? 딱 사이트 가려요. 쓰긴 썼는데 어 아파요. 많이 아파요. 이 패치에서 이제 나와도 힐은 있어서 부패 데미지가 빨리 회복이 안 됩니다. 네. 디디크림 혼자 남아 있긴 합니다. 디디크림. 예. 아하, 혼자서는 역부족이죠. 네, 이번에 충분히 투자를 해도 될 만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쵸? 자, B사이트 코앞까지 왔습니다. 뿡 한번 낄만해요. 아, 이거 주저하다가 벌써 둘이 긁혔어요. 자, 준비 단계가 너무 오래 걸려요. 네. 레이나가 정면에서 대기 중입니다. 이 정도면 거의 드래곤볼을 모자는 시간이거든요, 사실상. 진짜. 이 정도면 빼야 되거든요, 이제. 네. 네. 이미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독도 다 떨어졌어요. 거쳤죠, 독석 장막. 이게 지금 계속 대치 중이긴 한데 설치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독 기다렸다 들어가나요? 그러니까 이제 썼어요. 지금 썼어요. 진작 스파이크 다운. 제가 말씀드렸죠, 썩었다고. 아 진짜 이건 폐기 처분이 되겠는데요? 한 번 더. 스텔스가 기다리고 있긴 합니다만 꽤 많은 인원이 남아있습니다. 이번에도 막혔습니다. 5대2. 저런 식의 인구에서 있어요. 자 이거 베이팅됐어. 베이팅됐어요. 나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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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트가 있어요. 헤이트. 어? 일단 교환. 그리고 디드크림은 창문 쪽으로 올라갔습니다. 어? 이거? 자 이러면? 야! 힘들어요. 만 철은 안 됐어요. 맞지 않았습니다. 네. 또 막혔고 시간이 끌리죠 이러면. 알고 있어 전진이야. 와. 자 A 갈려놨지만 레이나가 대기 중. 페이크 보세요. 아 이동 중에 당했습니다. 리치? 끝나지 않았다. 네. 하나도? 하나도? 나오면. 아야 빨라요. 자 근데 이거 데미지 장식 있어. 잠시만요. 근데 3대 3이면 충분히 할만하거든요. 노머시도. 그렇죠. 이번에. 스팀도 무조건 가져와야 되고요. 노머스대 궁극기가 있습니다. 자, 아군이 다 오면은 폭발복과 네. 함께 데미장식 가능합니다. 빠방 네, 우겨 넣을 수 있어요. 날라가 떠서 떠서 야, 거쳐. 킬 안 닿고 낙타가 나누다. 그러면 역으로 이걸 그냥 팝핑술 그냥 터트리고 이대로 마무리. 네. 야, 드디어 한 점 가져왔습니다. 6대 3입니다. 힘들었어요. 네, 근데 이것도 하지만 레이나가 이미 전진해 있는 상태. 아 이거 노머시가 베이팅 플레이 진짜 잘하네요. 와 이게 페이크 플레이를 진짜 잘해요 이 팀이. 자 리지가 또 끌어냈습니다. 나는 롱에만 있어. 롱에만 있어. 롱에만 있어. 하지만 진짜는 여기야. 아 이런 플레이를 너무 잘해요. 다 잘렸어요. 두 명 남아있는 스팅. 자 그동안에 돌아오고 있는 레이즈. 그렇죠. 이미 제리? 압박이 들어갑니다. 자 이거 못 봤어요. 못하죠. 예. 충전이 필요해. 하나 잡고 가면은 뭐 이거는 3대1이라서 네, 사실상 이미 너무 유리합니다. 그렇죠. 세이지고 부활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 이러면은 C사이트 구슬을 먹고 A론 구슬을 먹고 한 명 잡고 한 명 살리면서 2대2 구간. 남은 시간 40초. 그래도 모날치는 들어갑니다. 아 여기까지도 리치가 또 3명째까지 킬을 만들어내면서 오늘도 이대로 마무리. 리치는 세이지요. 노머씨가 지금도 일부러 창문에서 사운드를 내요. 네. 나 창문에 있다. 전진 없을 거라고 지금 페이크를 넣어주는데 생각 안 하고 가면 또 이거 1선라인 당합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거 자, 흘리고 맞아요. 일단 기다 일단 기다리고 있어. 일단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집착합니다. 에이트. 그러니까 이런 플레이를 너무 잘해요. 계속 난 있어. 여기 있어. 그러니까 거기 보지 마. 내가 진짜라고 계속 거짓 브리핑을 해줄게. 자, 예, 근데 레이나가 또 디디크림까지 잘라냈습니다. 혼자 남아있어요, 모나치. 무결점 플레이! 노머시 너무 좋은데요. 자, 이미 격차가 많이 벌어졌는데. 어제 마지막이어서 이게. 구이면? 뚫리면 바로 갈아줄 거거든요, 이거. 생각 못합니다. 팬텀도 구입을 해놨군요. 타이밍 좋아요, 타이밍 좋아요. 자, 바꾸고. 일단 들어갔습니다만! 예! 나 결국 잡았어요. 야, 그 데려갔어요. 펜트 다 잡혔어요, 결국에. 야. 근데 이미 시간이 와. 이코 대기 중. 헤이트도 이미 준비 중에 있습니다. 머리 보이자마자 바로 끊어냈고 트레이드 킬 나왔습니다. 낙타. 죽이게 주진 않겠어. 걸렸죠? 근데 네. 한 명까지 살렸고요. 와. 괜찮나요? 그 와중에 이코가 데려갔습니다. 혼자라서. 어? 자, 2대 1. 이대로 마무리. 9대 3으로 전 백사이드까지 클리어를 해 놔야지 막기가 편합니다. 이게 정석인 포지션이거든요, 사실. 그게 저기서 뭘 하라는 게 아니고 가만히 있어도 돼요. 근데 바이퍼? 디디크림 4대4. 남았습니다, 지금. 남았어요. 와, 야! 피해망상 다 잡혔어요, 베이스라인 쪽.
타이밍. 그리고 여기에 아 결국에 이대로 마무리 10대 3까지 벌어집니다. 봤어요? 아 하나 잡았으면 이거 할 거 다 했어요. 사실. 네 데려가긴 데려갔습니다. 네. 피스톨 하나 데려갔고 레이나가 측면에서. 근데 문제는 총기 차이는 이건 극복하기가 힘들죠 사실. 그렇죠. 네. 자 베이스라인 쪽 그리고 C쪽부터 돌아오고 있는 적 선수가 있는데 너무 크게 돌아온 거 아닌가요? 자 이미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됐었고 이미 설치까지 끝났습니다. 위치도 찍혔고요. 네. 아 이거는 미래가 그려지는데요. 미래가 네, 아 좋아요 이 선수 에임 서칭이 네, 빠릅니다 진짜. 깔끔하네요. 아, 정말 맥도날드 선수 아니겠죠? 같은 맥시라서 자꾸 아이디만 달라져서 네. 닉네임만 달라져서. 근데 제가 알기로는 다른 선수라고 하긴 합니다. 그냥 여기서 낙타도 더 들어가진 않네요. 11대 3까지 벌어집니다 노머스. 야 일단 두 팀 간의 격차가 이렇게 크다라고 생각을 하진 않았었는데 막상 경기를 들어가 보니까 원사이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 개인 기량의 큰 격차라기보다는 네. 자 낙타가 내 스킬이 없습니다. 폭발보 타이밍도 늦었어요. 하나 있는데 피해 방사 위치 좋아요. 내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측면 쪽에서 자 서로 1대1 교환이 계속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이코가 오늘 굉장히 잘 잘라줍니다. 자 이러면 이미 스파이크가 설치가 됐고 4대3 자 근데 이러면 또 세이브하기도 애매하거든요. 3대4기 때문에 한번 네. 해봐야 됩니다. 사이트를 그렇죠. 나눠서 반반씩 클리어하는 전략. 스팅은 여유가 없어요. 어 모날치 피할 수 없을걸? 자 그래도 계속해서 교환. 이걸 못 보면 오히려 전진수비를 그렇죠 전진수비를 나가는 게 더 좋아 보이거든요. 네 오히려 과감하게 근데 이거 디디크림 끊기면이 조금은 절망적인데요. 안 그래도 힘든 상황인데 이거는. 아 이미 뚫렸고 예측샷에 자리 잡혔습니다. 스파이크 설치 C사이트에 들어갑니다. 야 다 잘렸어요. 낙타도 잘렸습니다. 2대 3대 처리 완료. 한 명 남았네요. 결국 마무리가 됩니다. 네. 본선 진출 노머스가 차지했습니다. 아 원사이드 했습니다. 노머스